봐봐요. 여기 구조 너무 마음에 들어. 오, 희한하다. 여기는 특징이 뭔지 알아? 뭐야? 뭐죠? 이 집, 이 마당 안에 세채가 있어, 세채. 응? 여기에 세채가 있다고? 이런 게? 이게... 이게 지금 방이 여기 있고 오. 거실하고 주방이 또 저기 한 채 또 따로 있어. 침실만 네. 두 개야. 여기 화장실이고. 근데 이게 이건 현실성이 좀 있다 이거야? 이건 현실적으로 가능해요. 이게 얼마야? 얼마에 형성되어 있어? 이게 7억 5천. 7억 5천? 오. 만약에 재훈이 형이랑 나랑 어떻게 협심을 했다 그럼 재훈이 형이 여기 자든 내가 여기를 자든 형이 이제 마당 있는 방에 자고 내가 여기서 자고 같이 사시는 거고 상민 씨 결혼할 생각은 안 하나 봐. 큰일이야 그러니까. 나는 여기 살 필요가 없지. 난 집이 있는데 왜 또 내일 모레 한갑인데 형 혼자 살다 다쳐. 내가 여자 줘. 옆에 누구라도 있어야 돼요. 우리 나중에 있으면 되지 왜? 서로가 안부를 보여야 돼. 한번 봐봐. 형 저기 가서 한번 누워봐. 아니 왜 봐봐. 네가 나를 누워봐. 같이 산다 치고. 왜 같이 살아? 같이 산다 치고 봐봐요. 서로 확인을 해주자고 아침에. 아니 생활이 틀립니다. 이걸 왜 같이 살아요? 그럼 난 여기 달랑 방 하나야? 여기 살면? 자, 뭐 어떻게? 재훈이 형. 야, 잠깐만. 와 대박이다 나 지금. 여기서 딱 이쪽 봤는데 네가 정말 45도 각도로 딱 보여. 그지? 너무 싫어. 너무 싫어. 우와. 야 그리고 여기는 부부가 여기 살면 안 되는 데 아니야? 여기는 애기 못 나. 애기 못 나. 진짜네. 맞네. 너무 가까워. 여기는 분위기를 잡을 수가 없네. 그럼 얘는 다 들려. 아니 분위기 잡으려고 하면 45도 각도 제 얼굴이 딱 보이잖아. 형 한번 문 닫고 약하게 얘기해봐요. 부부끼리 하는 대화 같이. 응? 야 문도 이게 뭐야? 야 계속 몇 길 닫아야 돼. 이거 뭐야 테트리스야 뭐야? 이거 뭐야? 테트리스야 뭐야? 이거 뭐야? 형 얘기 살짝 속삭여봐요. 아 오늘 뭐 할까? 오늘 뭐 할까? 뭐 하고 싶은데? 야 이 X끼 다 들려. 야 이 X끼 다 들려. 오늘 뭐 할까? 끝났어. 거기서 어떻게 얘기해? 끝났어.